우리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하잖아요. 돌발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 꽉 밟고 비상 깜빡이 켜죠. 돌발 브레이크 연습을 하십. 오토바이가 근데 일단은 이거는 근데 심리적인 거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내가 오토바이를 내가 지난번에도 이제 라이브 때 이야기했는데 오토바이가 있죠. 귀신같이 알아차려요. 야가 나를 제어를 하고 억제를 하면서 컨트롤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약간 쫄아 있어가지고 여차하면은 내가 한번 싹 튕겨 보면 이 사람 개쫄겠는데? 내가 주도권을 다시 되찾겠는데? 이럴 수 있어. 이게 오토바이에 대한 컨트롤을 내가 어떻게든 할수 있다는 그런 신뢰, 자신감, 물론 그 실력이나 경험의 바탕이 되어야만 하겠지만 이게 안돼 있는 상태에서 심리적인 그 차이 하나로 오토바이를 탔을 때나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달라져요. 오토바이를 내가 이 기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세밀하고 미세하게 컨디션이라든지 한계치를 다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지 도로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도로는 공도잖아. 모두 다 같이 쓴 도로거든요. 트랙에서는 그런 거 솔직히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신경 쓸 대상이 적거든요. 근데 공도는 자격 미달인 김여사들도 있고, 정신 이상자도 있고, 영감님도 있고, 막,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그런 공도라는 데 올라가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그러면은, 적어도 무슨 일이 터지는 그 돌발에 대처를 하려면은 내 자체만의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 만반의 준비가 뭐겠습니까? 오토바이의 한계치나 뭐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미리 다 체크를 하고 돌다리를 미리 두들겨 보면서 알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하잖아요. 돌발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 꽉 밟고 비상 깜빡이 켜죠. 돌발 브레이크 연습을 하시. 뭐 그런 식으로 해두고 점점 자신감.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한계치라든가 이런 거를 내 오토바이를 수족처럼 좀 다룰 수 있는 수준에 가까워진다면 돌발에 보다 더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브레이크 잡는 게 난데 수족처럼 다룰 수 있으면 브레이크 잡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하잖아요. 브레이크는 멈추려고 쓰는 것보다는 피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피하고 오토바이 자세나 하중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접지력을 오토바이에서는 자동차도, 후륜 자동차도 그렇지만 브레이크라는 게 단순히 속도만 줄이는 게 아니고 접지력, 타이어 접지력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당겨 쓸수 있느냐를 쓸수 있는 게 오토바이 자동차도 해당되지만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타이어지만 미끄러지지 않게끔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끄러져요. 이 차이 큽니다. 네, 회피기동이죠. 그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진짜, 이건 저도 몇 번이고, 그래서 위험할 뻔 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야, 잠깐, 그게 혼자 말을 하죠. 야, 이 새끼야, 바로 앞에 말고 멀리 보라고, 멀리. 그게 보는 대로, 시선 가는 대로 가기 때문에, 오, 시선 꼽히놓으면, 오, 하면서 피해야지, 피해야지가 안 돼.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유도미사일처럼, 이쪽으로 유도가 돼. 내 시선 유도가 딱 되면, 이제 골로 그냥 돌진합니다. 자전거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자전거는 내가 동력을 발생시켜가지고 타잖아요. 근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조향하고 이런 거는, 두 바퀴니까, 그죠? 그리고 구심력을 이겨내면서 돌아가는 거니까 또 비슷하지만 또 다르죠.